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긍정의 원더우먼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저희 컨텐츠 중에 새로 생긴 컨텐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말씀하시는 대로라는 새로운 컨텐츠가 생겼어요. 얼마 전에 업로드가 되었는데, 말하는 대로에서 이제 따왔는데, 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음 공부를 하잖아요? 뭐 책을 통해서도 영상을 통해서도 하는데 애터미 세미나를 통해서도 마음 공부가 되고 그런데 저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마음 공부를 합니다. 제가 말씀으로 위안을 받았을 때도 있고 용기를 얻었을 때도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었던 적도 있고 말씀으로 응답받고 실제로 좋은 일이 생겼었던 적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저에게 큰 힘이 되어준 그런 말씀들을 하나씩 삶에 어떻게 적용을 시켜 나가면서 했는지에 대한 것들 그런 컨텐츠를 새로 만들어 봤어요. 물론 안 믿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명언 많이 보잖아요. 좋아하시잖아요. 그것처럼 분명히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새로운 컨텐츠, 말씀하시는 대로라는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며칠 전에 업로드를 하나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마음 공부를 말씀으로 해요. 말씀으로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다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제 애터미 사업을 했을 땐 매일매일 세미나에 와서 세미나를 듣는 시간이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었었는데요. 세미나를 3년, 4년, 5년 들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세미나로 안 되는 건 스폰서님과 상담을 하고, 스폰서님하고 상담하고도 안 되는 건또 책도 읽어보고, 그렇게 몇년 정도, 5년 넘게 지났을 때더 이상 세미나로도 뭐 동기부여 영상으로도 스폰서님과의 상담으로도 책으로도 채워지지가 않는 그 허망함과 또 해결되지 않는 부분, 내려놔지지 않는 부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을 때 저는 더 가까이 하나님을 만났고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말씀이 아닌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줄 만한 명언들로 제가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제 파트너 사장님 중에서 매일매일 좋은 글을 올려주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글은 이번 주에 올려줬던 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명언에 대해서 20가지를 올려줬는데 이제 오늘 그 20가지를 다할건 아니고요. 그 중에 저한테 되게 와닿는 것들을 좀 뽑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좀 애터미랑 좀 연결이 많이 되는 내용들을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행복하게 사업을 잘 하고 계실 수도 있고, 불안하실 수도 있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을까? 걱정이 되실 수도 있고, 용기가 안날 수도 있고, 힘이 빠지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신나게 열심히 사업을 잘 하고 계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 상황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상황이든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에 마음의 용기를 얻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한번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그지글러의 말이에요. 사람들은 의욕이 끝까지 가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런데 뭐 목욕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래서 매일 하는 거다. 목욕도 동기부여도 재밌죠? 여러분 목욕 저도 방금 샤워를 하고 이렇게 화장을 하고 딱 왔는데 한번 목욕하면 뭐 10년, 20년 가나요? 목욕하고 하루만 지나도 반나절만 지나도 찝찝하죠. 마찬가지 의욕이나 목욕이나 마찬가지다. 한번 하고 끝까지 안 간다 이거예요. 의욕 끝까지 가지 않는 거 당연한 거다라는 소리예요. 애터미 처음에 저 사람 되게 열정 넘친다, 의욕 넘친다 그런 파트너가 나와도 믿으시면 안 돼요. 제가 시스템을 강조하는 첫 번째 이유예요. 그 열정과 의욕이요 시스템 안에 들어 있으면 유지가 돼요. 떨어져도 다시 끌어올리고 자 아마 의욕이 많이 떨어졌던 분들 어제 석세스 아카데미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으신 분도 있고 다안 올라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스템 안에 계속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끝까지 올라올 때가 있고 다시 떨어져도 다시 올려주고 떨어져도 올려주는데 시스템 안에 없으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의욕을 끝까지 유지시키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또 다운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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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되다가 이 의욕이 모든 게다 사라졌을 때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에 없는 분들이 결국엔
사라지는 겁니다. 비유가 확 다가오는다고, 수인님. 네, 반갑습니다. 네, 채무자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의욕이나 목욕이나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계속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목욕도 매일매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욕을 매일 식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동기부여 매일 해야 된다. 동기부여 매일 하는 방법, 시스템 참여. 저는 함께하는 스폰서님도 없고 우리 산하의 시스템을 돌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매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질문하는 분 자체가요. 전 지금 본사에 다양하게 나와 있는 콘텐츠를 활용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 강의만 매일매일 들어도요. 여러분들 1년치 시스템은 나옵니다. 제가 지금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 컨텐츠를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맨 처음 코로나가 시작했을 당시에는 일주일에 2개 정도 업로드를 했고, 지금은 한 달에 2, 3개 정도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꽤 많은 컨텐츠가 모였을 텐데, 제 유튜브 말고도요, 지금 애터미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굿모닝 애터미 본사에서 하죠. 화요일 비즈니스 스쿨 하죠. 수요일 에비알 알코스 하죠. 목요일 원데이 세미나 하죠. 금요일만 없어요. 그리고 목요일 날 원데이가 없는 날에는 금요일이 석세스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없는 거예요. 토요일 날 퇴근 후 애터미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은요, 본사 시스템으로 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제가 애터미를 시작한 9년 전에는 없었어요. 없어서 제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해야만 했는데, 지금은 본사에서 그렇게 한 이유는요, 많은 사업자들 조사해 보니까 저는 교육해줄 수 있는 스폰서님이 없어요. 저희 산하에는 시스템이 없어요. 너무 애터미가 커지다 보니까 정말 스폰서는 사업을 하지 않는데 혼자 나와 사업을 하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본사에서 스폰서가 없어도 혹은 연세가 있어서 교육하기가 좀 힘든, 내가 강의하기가 힘든 분들, 근데 시스템은 돌려야 돼.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본사에서 계속 콘텐츠를 특히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만들어줬고요. 또 비즈니스 스쿨까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콘텐츠들만 다 활용해도 본사의 공식 유튜브 채널, 그동안 저희가 강의해왔던 거다 모아져 있고, 그리고 팝콘 스튜디오나 이런 것들, 콘텐츠 돌릴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만으로도 시스템 돌릴 수 있어요. 저는 아직 소속센터도 없고, 시스템 들려주는 스폰서도 없고, 파트너도 없어요. 파트너 없으면요, 혼자 월요일날 사원에 치고 굿모닝 애터미 보고, 화요일 사원에 치고 AB 코스 보고, 수요일은 알코스 보고, 아니면 비즈니스 스쿨 중에 영상 하나 보고, 나만의 시스템은 나부터 돌려야 돼요. 그래서 나 매일매일 동기부여 받으면서 사업 진행하다가 파트너가 한명 나왔어. 그럼 내가 그동안 했던 거 복제. 이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니, 근데 스폰서가 시스템을 함께 돌려주는 분들은요, 스폰서 시스템에 들어가는 게 맞고요. 정말 어떻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내 시스템을 본사 시스템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사 시스템이 기본인데, 저는요, 본사 시스템을 빼고 스폰서 시스템을 돌리는 건또 아니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그래서 본사 시스템과 스폰서 시스템이 있는 분들은 그걸 적절히 활용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우리 스폰서님이 시스템을 잘 돌려주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함께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또 고민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본사가 오프라인 시스템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시스템에 초대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쨌든 매일매일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시스템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에이코어리스트, 이더구 임페리얼님은 시스템이 에이코어리스트와 성공의 8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에이코어리스트에 보면 매일매일 책 읽기가 있어요. 그리고 미팅 참석이 있고, VOD 보기가 있거든요. 이세 가지가 미팅 참석에는 동기부여 외에도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이세 가지의 가장 큰 목적은 동기부여예요. 그만큼 내 동기가 사라지지 않아야 끝까지 할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첫 번째 명언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버락 오바마가 한 얘기입니다. 당신이 지금 달린다면 패배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달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패배한 것이다. 자, 달리기 출발 선상에 있어요. 요이 준비 땅 했는데 가만히 서 있어. 진 거죠. 달린다면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질까 봐안 해요. 실패할까 봐안 해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나랑 안 맞아. 저는 우리 아이들을, 저는 똑똑한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로 키우고 싶은 게 아니라 도전 정신이 있는 아이들로 되게 키우고 싶어 하고, 저희 엄마가 저를 그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뭐 어렸을 때 교육 영향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불가능한 것에는 뭐꼭 도전할 필요는 없겠지만, 내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면 전 도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패에 대한 걱정은 실패하고 나서 해도 충분해요. 그런데 이미 도전하기 전부터 실패에 대한 걱정을 하다 보니까 도전도 못해. 저희 아이들도 많이 그래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줘요, 아이들한테. 괜찮아. 못해도 돼. 지금 사실 제가 이번 주에 대구에 온 이유가 내일 저희 아들이 수학경시대회를 봐요. 뭐 떨어질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안 했고, 준비도 많이 안 했고. 근데 한번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이런 게 있는데도 한번 볼래? 수학을 좋아하거든요. 잘하기도 하고. 보고 싶다고 하더니, 제가 기출문제집을 사줬더니, 그거를 혼자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모르는 것만 제가 조금씩 봐주고. 그런데, 천안에서 시험을 안 보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구에 이제 와가지고 겸사겸사 왔는데, 제가 어제도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 오늘 아침에도. 너가 처음 보는 시험인데 못볼수 있어. 괜찮아. 그런데 일단 한번 봐보는 거야.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랬더니 저희 아들도,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예전에는요, 7살 때, 6살 때, 막 이때는 본인이 뭔가 목표, 그러니까 유치원 때였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학원, 유치원에서 이렇게 골든벨 같은 걸 했었나 봐요. 근데 저는 그런 걸 하는 줄도, 너무 그때 애터미에 미쳐 있어가지고 바빠서 그런 거 하는 줄도 몰랐는데 우리 아이가 1등을 해온 거예요. 뭐 당연히 좋았죠. 칭찬을 많이 해주고, 아, 잘했다.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전화 와가지고, 아, 아이 공부를 되게 많이 시키셨나 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는 골든벨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그랬었는데, 우리 아이가 이두 번째 다음 해에도 또 1등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해 중간에 떨어졌대요. 그 뭐지? 패자부활전 하기 전에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억울하다고. 자기는 자기가 쓴 답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약간 저희 아이 답도 맞을 수 있고 어떤 책 내용에 관련된 내용이었거든요. 제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너 답이 틀린 답은 아닌 것 같아. 엄마 생각에. 그런데 이기고 지고는 중요하지 않아. 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아이한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줬어요. 못해도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져도 괜찮아. 그런데 졌다고 우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아이한테 많이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이제 그다음부터는 틀리거나 시험을, 이제 큰아들은 조금 똑똑한 편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안 하는데도 잘 보더라고. 잘 보긴 보는데 뭐 한두 개 정도 실수로 틀린 거는 전혀 개의치 않아 하더라고. 괜찮아요, 엄마. 틀릴 수 있어요. 라는 아이로 바뀌어 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정교육이 되게 중요하구나. 내가 아이들한테 어떤 말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애터미에서 몸공부, 마음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아이들을 키우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좋은 엄마가 될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실패가 두려워서 멈춘다면 진 거예요. 하지만 아직 해보지 않은 것에는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분명히 배울 게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내일 시험을 보고 떨어질 가능성이 전9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경험을 해봐야 다음번에 쉽겠죠. 전 그게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내일 시험이 OMR 카드로 이렇게 체크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은 OMR 카드 같은 걸 체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잘 풀어도 저는 빵점을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경험이잖아요. 그런 경험이 없다면, 그 다음에, 만약에 또 도전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떨어지겠죠. 여러분들이 애터미로 이걸 바꾼다면, 세미 세일즈 마스터 판매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세미 세일즈 마스터 판매사 도전하려고 생각했을 때잘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 일단 도전해보자. 하는 데까지 해보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공을 했어.
그러면 성공한 거고, 만약에 스폰서도 안 도와주고 파트너도 안 좋아지고 나 혼자 열심히 하다 보 열심히 했는데도 성공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 뭐야 역시 실패했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150만 포인트, 150만 포인트, 300만 포인트를 했는데 100만 포인트를 했어 보름에. 그러면 100만 보름 동안 100만 포인트를 할수 있는 걸 배우신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한테 소비자를 만들었고, 누군가한테는 사업성 설명을 했었고, 누군가는 초대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여기 윤미경 사장님이 에이퀄을 하루 루틴 만들기 써놓으셨는데, 이 에이퀄을 매일매일 실천하면서, 세미 세일즈마스나 세일즈마스터를 도전해 나가신다면 분명히 그 과정 속에서 얻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브루스 웨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 해내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불가능한 것. 우리가 절대 그런 거될 리가 없어. 불가능해. 라고 말했던 것 중에 지금 현실화가 되어 있는 것들이 많죠.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들었을 때, 만들려고 했을 때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을 날아? 말도 안 돼. 라고 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비행기를 만들어서. 지금은 날아다니는 옷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저희가 정말 더 애기였을 때, 유선 전화기만 있을 때는 전화기를 들고 돌아다닌다는 걸 상상이나 해봤나요? 이 전화기가 컴퓨터 역할을 다할수 있는 거 상상도 못했죠. 제가 어렸을 때, 나중에는 물도 사먹고 공기도 사먹을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그 미술대회 막 이런 거할때 환경 오염에 대한 거, 환경이 더러워지면 공기도 사먹을 수 있고 막 이런 거를 적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정말 상상만 하던 게 일어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게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은 아무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지, 누군가 하면 그건 더 이상 불가능한 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아, 당신은 해도 나는 못해요. 는 아닌 거. 저는 제가 용납하기 힘든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오히려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저 사람이 했어? 그럼 나도 할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누군가가 했다면 나도 할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저는 큰 차이가 나게 만들지 않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조금의 능력은 다르지만 그 능력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고 나아가면 저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뭐가 됐던 간에 누군가가 한 거라면 저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가능한 것 내가 가능하게 만들어야지 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애터미를 시작할 때도 많은 성공자분들 보면서 아 저런 할머니도 성공했네. 저런 할아버지도 성공했네. 저런 할머니 할아버지도 성공한다면 나도 성공할 수 있어. 애터미에서 100명 중에 한 명만 성공한다고 해도 그한 명은 내가 될 거야. 저는 그런 생각으로 애터미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생각만 조금 바꾸면 이 애텀이라는 도구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누구나 성공 가능성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조지 무어 주니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승자는 한번더 시도해본 패자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승자가 되고 싶다면 성공으로 가고 싶다면 반복적 실패는 당연하다라는 거겠죠. 한번 더, 한번 더, 한번더 시도해본 패자들이 결국엔 승리한다는 거예요. 한 번에 승리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하나씩 말씀을 암송을 해요.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하는데 우리 큰아들이 11살 한국 나이로 만으로 10살. 쌍둥이들은 만으로 6살이에요. 많은 나이는 아니죠. 그런데 일주일에 하나씩 암송하는데 정말 잘해요. 그래서 제가 일요일 날 말씀 암송을 주고 일주일 동안 그한 가지 말씀을 암송하고 암송을 잘할 때마다 스티커를 붙여주거든요. 근데 우리 막내가 좀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형이랑 둘째는 쌍둥이 중에 큰아이는 별로 이렇게 열심히 안 해요. 외울 생각이 없어. 그리고 형은 한 번만 보면 금방 또 외우기도 하고. 근데 셋째가 계속 암송하는데 안 외워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안 외워진다고 울더라고. 말씀 한 구절 중에 이제 한반 정도 외웠어요. 한세번네번 반복하니까는 봐. 한 구절이 이제 말씀 하나를 외우는 거니까 길 때도 있고 짧을 때도 있는데 막 울길래 준호야, 근데 너 벌써 반이나 외웠어. 엄마는 그게 더 대단한 것 같은데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야, 반이나 외웠으면 조금만 더 하면 다 외울 수 있겠다. 그럼 여기까지만 외워볼까? 그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해주면 다시 또 울다가 멈추고 다시 또 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암송 하나를 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한테 굉장한 도전정신이 되고 동기부여를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말씀암송하면서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져요. 나 이런 것도 했다. 이런 거. 그리고 제가 한달 전에, 두달 전에 외운 말씀들을 물어보면 거의 다시 외워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나중에 커서 얼마나 큰 자산이 될까? 저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남겨줄 수 있는 애터미 코드도 물론 있지만, 전 말씀이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아이들도 결코 한 번에 성공하는 사람은 없어요. 실수하고 틀리고 실패하다가 나중에 결국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잊지 마세요. 우리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잖아요. 한번더 시도해보. 자, 내가 패자인데 한번더 시도를 안 했어요. 그럼 패자로 남는 거예요. 근데 또 시도했어. 또 졌어. 또 시도했어. 또 실패했어. 그런데 결국 성공할 때까지 시도한 사람만이 승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루즈벨트가 한 얘기인데요. 용기란 계속 할수 있는 힘이 아니다. 용기란 아무 힘이 없을 때 계속하는 것이다. 우리 회장님이 하신 우리 회장님 말씀도 명언이죠.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내가 희망을 갖는 것이다.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용기란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아무 힘이 없을 때 계속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희망이 없다면 그 희망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고요. 용기가 안 나. 누가 용기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힘을 내는 것, 그거 자체가 용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럴까, 힘이 빠져,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있다면, 아니야, 나는 할수 있어. 그 하나의 생각. 그 생각을 갖는데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 용기 있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분들이라면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주시더라고요. 내가 할수 없을 것 같을 때 내가 기도를 하면 할수 있는 것 같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할수 없는 걸, 정말 사람이 할수 없는 걸 해주실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이거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봐야 제 말이 공감이 와닿을 텐데, 전 정말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정말 많이. 분명히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힘이 빠져 있거나 정말 아무런 힘도 나지 않는다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계속 하세요. 힘을 내는 게 아니라 그냥 행동을 하세요. 그게 용기예요. 그게 용기예요. 저한테 용기는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애터미를 하다가 가장 힘이 빠졌을 때가 애터미를 한지 6개월 지났을 때예요. 왜냐면 제 목표는 6개월 만에 오토 판매사였고, 근데 6개월이 지났을 때 오토 판매사가 안 됐어. 안 됐는데 저보다 늦게 나온 제 한쪽 파트너가 오토 판매사가 됐어요. 전 그게 더 비참했어요. 왜냐면 한쪽이 됐는데도 오토 판매사가 안된 거잖아요. 그래서 와, 내가 이렇게 무능력한 사람인가?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되게 힘이 빠지고 집에만 오면 울고 막 이랬었거든요. 한 3일 정도. 근데 그때 저의 용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힘이 빠졌는데 센터를 기어 나가고 세미나를 갔어요.
화수목 그 정도 3일 정도 기운이 빠졌던 것 같은데 아마 목요일날 제가 원데이 세미나 갔으니까 거기서 회복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센터를 매일매일 문을 열었으니까 스폰서님이 운영하는 집에 와서 그렇게 울면서 눈 팅팅 복도록 울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등신 같을까 막 이러고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 센터 나가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을 때 적대 사람을 만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3일 정도는 처음이에요. 제가 누군가를 막 만나서 애틋을 전하고 막 미쳐 있지 않았던 게 그때가 처음이자 뭐 거의 마지막은 아니지만 그 길게 저한테 되게 긴 시간이었어요. 3일이라는 시간은 저는 되게 회복이 빠른 편이거든요. 아마 제 파트너나 스폰서님들은 제가 그랬는지 몰랐을 거예요. 왜냐면 밝게 센터를 다니고 세미나를 다녔으니까 저희 남편만 알죠.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용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용기를 내서 시스템 안에 나간 거. 그것 때문에 전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때 제가 용기를 내서 시스템에 나가지 않았다면 집에서 계속, 왜냐면 제가 너무 등신 같고 바보 같으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되게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되게 무능하다고 생각했고, 나 같은 게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상상이 안 가시죠? 김은혜가? 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센터도 나가고 싶지 않고, 스폰서 파트너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에서 성공해야지라는 그 간절함. 그거로 용기를 내서 시스템에 빠지지 말라고 했으니까. 저 시스템에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센터에 기어 나가고 세미나를 갔더니, 또 생각이 바뀌고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야. 나는 파트너가 나보다 먼저 오토판매사가 됐으니까 내가 더 빠를 수도 있어. 그건 감사한 거야. 더 열심히 해야지. 좀 못하면 어때? 속도가 다르겠지. 나도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절함과 끈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어떤 것이 당신에게 중요하다면 당신은 길을 찾을 것이다. 중요하지 않다면 변명을 찾겠지만. 이게 방금 제가 했던 얘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애터미에서 성공이 너무 중요했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학교 선생이었고 남편은 대학병원에 있었지만, 나쁜 직업은 아니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도 항상 허리가 안 좋아서, 본인 직업에 대한 비전과 미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 애터미를 하기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오히려 더 많이 해줬던 게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 남편과 이야기를 하면서 월급쟁이가 참 비전이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우리 아이한테만큼은 정말 최고의 삶을 선물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았어요. 그런데 애터미를 알고 나서 애터미를 안 해도 먹고는 살아. 먹고는 사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고, 우리 아이한테 멋진 미래를 선물해줄 자신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에서 실패하면 원래 삶으로 돌아가야지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무조건 이거다. 여기서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애터미에서의 성공이 굉장히 간절했어요. 그거로 우리 가족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애터미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방법을 찾고 길을 찾죠. 아이가 아픈데 세미나 나라고 겹쳤어. 그러면 아이가 아프니까 세미나를 못 가가 아니라 세미나를 가야 되는데 아이가 아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을 찾는 거예요. 방법을.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방법을 찾아요.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미나에 오지 않는다. 여러분 초청을 했어요. 동사무소에 가느라고 못 온대 센터에. 그럼 그분은 애터미보다 센터가 아니 동사무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걸 보고 판단하셔야 돼. 아, 이 사람은 아직 애터미가 우선순위가 아니구나. 중요도가 어디에 있느냐. 회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출퇴근을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더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꾸 중요도에서 밀리는 거예요.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할 때도 진짜 이 일이 직장 생활인 것처럼 생각하고서는 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나는 프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항상 집안일, 본인이 할수 있는 일, 그런 것들이 먼저고 애터미가 뒤로 밀려, 순위가. 그러면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만큼 애터미에 몰입을 못하니까.
근데 애터미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면 방법이 나온다니까요. 고민을 하면 방법이 나와요. 저는 그런 걸 애터미에서 되게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방법을 찾는, 제가 이번에 세미나가 자리를 못 구해서 몇십 장이 제가 표가 없었어요. 제가 파트너들한테 그랬죠. 뭐 오고 싶으면 오셔도 되는데 자리는 없다. 알아서 구하시든가, 간이 의자를 가지고 오든가. 전 친절하게 방법을 알려주는 스폰서예요. 뭐 모르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표를 구해보시든가. 그리고 나서 석세스 아카데미 생각했는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 팀장님밖에 안 되신 분이 진짜 자기 파트너들 앞자리에 앉혔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는 그냥 아무나 붙들고 표 달라고 했는데 주시던데요? 이러더라고요. 거봐요! 하니까 되잖아.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어떤 국장님은 간이 의자 싸우고 접이식 의자 싸우고 막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방법은 찾으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생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방법을 찾지 않는 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자, 디오더 루비는요, 성공한 사람들은 어느 일에나 항상 실패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로 의연하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저 했잖아요. 실패의 가능성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했을 때그 타격이 너무 커요. 그래서 제가 파트너들이 직급 도전을 하든 콜드 컨택을 나가든 아니면 누군가 후원을 가든 이런 어떤 애터미 사업을 진행할 때 항상 말씀드려요. 그분의 반응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정을 떠는 게 아니라요.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걸안 알려드리면은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으시고 너무 충격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도 알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진짜요? 그러면 안 할래요 또 이러는 분들도 있어. 실패의 가능성이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100%예요? 세상에 100%는 없어요. 관계에서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실패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대한 대안책까지 생각을 해두는 편이에요. 그리고 대안책이 없을 경우 내가 도전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실패할 수도 있다면 괜찮다. 실패해도 괜찮다. 라는 마음을 자꾸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최대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라는 마음을 먹죠. 그래서 저는 이런 지금 제가 명언들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사고방식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알려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카이바드는 비록 아무도 과거로 돌아가 새 출발을 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지금 시작해 새로운 엔딩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요. 제가 학교 선생이었을 때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예요. 이런 명언이 있는 줄은 몰랐지만 제가 아이들한테 무슨 얘기를 많이 했냐면 시험이 끝나고 나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 선생님 공부 좀 열심히 할걸 그랬어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이거고 저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도 학생 때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대학을 가고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건 내가 후회를 한다면 후회하는 그 순간부터 최선을 다하자. 저는 후회를 잘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편이고 최선을 다하면 후회는 없어요. 근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후회할 때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얘들아, 선생님 공부 열심히 할거 그랬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부터 열심히 하면 다음 시험 때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거야. 제가 항상 이 얘기를 아이들한테 했었거든요. 과거로 돌아가서 새 출발을 할수 없기 때문에 후회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후회를 바탕으로 반성하며 지금부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겪었다면, 어떤 어려움을 겪었다면,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은 유익이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정말 고난이 유익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 때는요, 그 상황 안에서 분명히 깨닫게 하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의 후회가 남는다면 여러분들 행동을 반성하면 되는 거고,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실패했다면 그 실패를 통해서 발전을 배울 수 있는 거고, 지금 새로 시작한 순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전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실패를 했어요. 하지만 첫 번째 실패를 반복한 게 아니라 첫 번째 때 실패한 거는 수정을 했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실패를 했어. 전 이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걸또 알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게 실패한 인생이냐면요. 반복적인 후회를 하고 반복적으로 실수를 하는, 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런 후회하는 인생은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윌리엄 포크너는요,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고민하지 말아라. 지금의 나보다 더 잘하려고 애쓰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계발서를 되게 많이 읽었어요. 왜냐면 집에서 저희 엄마가 항상 자기계발서를 즐겨 보셨거든요. 그럼 엄마가 있다가 화장실에 그냥 놔둔 책, 엄마가 있다가 침대 머리맡에 놔둔 책, 그 책을 제가 항상 읽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었기도 했고, 또 엄마도 그런 이야기들을 저한테 많이 해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명언들을 보거나 자기계발서를 보면, 제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50% 이상은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이 윌리엄 포크너가 말한 게 제가 이런 사람이거든요. 저는 남들보다 잘하려고 고민은 절대 안 해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배우려고 노력은 하지만 어떻게든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지라는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항상 가장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저 자신이에요. 저는요, 저 자신을 못 이겼을 때가 제일 화가 나요. 제가 애터미를 한지 6개월이 지났을 때 3일 정도 울었다 그랬잖아요.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고 내 자신한테 내 자신을 못 이겨서. 너 분명히 6개월 만에 오토판매사 되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선 6개월이 지났는데 왜 오토판매사가 못된 거야? 그것도 한쪽이 오토판매사가 됐는데 한쪽에서 매출이 나오는데도 오토판매사가 왜못된 거야? 그건 너가 문제야. 그제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발전할 수 있으려면은요, 타인을 이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을 이기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신을 이겨 나가다 보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한달 후가, 한달 후보다 1년 후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 갑니다.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저는 5년 전에 지금보다 제가 이렇게 일기를 쓰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5년짜리예요. 똑같은 질문을 5년 동안 나에게 하는 형식이에요, 매일매일. 그거 보신 분들 계실 텐데, 똑같은 질문인데, 2021년, 2000, 그러니까 뭐, 2010, 2020년, 2021년, 2022년. 그해 그날에 보면, 내가 이때 이렇게 생각을 했었구나.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보다 보면, 생각이 똑같을 때가 있고, 내 생각이 되게 발전했네? 라는 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저는 분명 5년 전에 저보다 지금 훨씬 성장을 했고, 10년 전에보다, 15년 전에보다, 과거의 저를 보면은요, 계속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요. 사람은요, 완벽하지 못해요. 저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들 스폰서 파트너가,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뭔가 실수를 했거나 잘못했다면 그걸 너무 마음에 담아두시지 마시고요. 우리 스폰서님은 변했을까?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하면서 대화를 요청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알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신의 안 되는 부분을 하나씩만. A코어 리스트 다 X야. 아무리 체크해도 못 지키겠어. 이번 달에 하나만. 하나만. 그 다음 달에 또 하나. 그 다음 달에 또 하나. 지켜나가다 보면 8개월만 지나도 여러분도 성공자의 모습을 갖춥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변화시켜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마지막이에요. 아무도 산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을 휘청이게 하는 것은 모두 작은 조약돌들일 뿐이다. 당신이 가는 길에 놓여있는 모든 조약돌을 밟고 지나가라. 그럼 당신은 산을 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산이 정말 크잖아요. 이큰 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없죠. 걸릴 수도 없죠. 근데 산을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대부분 작은 조약돌, 나무,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건 여러분들이 넘어야 할그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산을 넘기 위한 작은 문제들일 뿐이지. 우리가 애터미 성공으로 가는 여정은 거대한 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여정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이 여정으로 가는 과정에 작은 조약돌 같은 작은 사건들이 있어요. 거기에 걸려 넘어지느라 이 산을 넘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작은 사건들, 작은 조약돌들을 밟고 지나가다 보면 뛰어넘으라는 거죠. 이겨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산을 넘었다는 걸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런 걸, 작은 것들을 놓치고 있어서 큰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작은 거에 걸려 넘어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넘어야 할게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을 하시고 지금 나한테 어떤 고난이 왔다면, 어려움이 왔다면 이거는 그 넘어야 할 산인가, 작은 조약돌인가. 그걸 항상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작은 조약돌을 어떻게 넘어갈까? 어떻게 밟고 지나갈까? 그걸 고민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그 고민의 시간이 항상 기도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어떤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게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꿉니다. 전 바뀌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